아, 여보세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한국 음식 먹으러 갈 거야. 한국 조금 특이한데 좀 유명한 한국 음식인데 아마 너네는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닭똥집? 영어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치킨 풀하우스? 말이 좀 특이하지. 근데 이 음식은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맛있어. 근데 내 친구는 한국인인데도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대. 그래서 오늘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난 먹으러 갈게. 안녕. 지금 방금 닭똥집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가 왔습니다. 오늘 사실 닭똥집 말고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제 친구랑 또 한 명 더 만날 건데 제 친구랑 그 다른 친구랑 3년 만이지 그러면? 3년 만. 3년 만에 만난다고 합니다. 아주 어색할 것 같아요. 저는 닭똥집을 먹으면서 이 둘 어색해하는 거 좀 지켜보려고요. By the way, I did my pedicure. How is it? Isn't it pretty? I like it. 짜잔, 바로 저기 있습니다. 똥집의 정석. 지금 여기 있는 메뉴들은 다 지금 똥집 그릴드? 구이? 그럼 저희 일단 이거 하나 주세요. 좀 이따 더 시킬게요. 네네. 중간만 드세요. 중간만 드세요. 네. 보통 이렇게 여기 똥집 메뉴는 술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술잔을 줍니다. 한국 전통? 한국의 전용 소주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는데요. 테이블에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없을 때는 바로 여기 테이블 옆면을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될 게 있습니다. 서랍이?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고 한국에서 테이블 세팅은 무조건 휴지와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친구가 왔습니다. 3년 전에 너 한 번 만났었는데 내가 언제? 근데 짠! 꼬맹이 너 매운 거 너도 잘 먹어? 네, 나 잘 먹지. 나 불닭볶음면 엄청 좋아하잖아. 나 혼자 못 먹는다. 이거지? 나 홍대에서 못 먹어. 이 식감이지? 어? 이거지? 이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음식이랑 식감이 달라요. 식감이 어? 씹힐 때 씹힐 때 느낌이 다르다고. 닭똥집 처음 먹어본 소감이 어때요? 맛있네요. 다음에 또 술 한잔 먹어. 와, 예. 여러분, 저희는 닭똥집을 다 먹고 노래방을 왔습니다. 아이고. I just came back home, everybody. So tired. My friends has to go to work tomorrow in the morning, so they had to go back home early, but it wasn't actually early. It's now 12:41. But anyway, this time I showed you the really, really weird Korean food called 닭똥집 in English, chicken poo house. But actually, it doesn't have to do with poo. 닭똥집 is made with chicken's gizzards. How was it? And it's not the part that has to do with poo, but I don't know why it's called 닭똥집 in Korean. I don't want to know. And it tastes amazing. So if you come to Korea, please do go to the 닭똥집 place. It's gonna be an amazing experience. If you like the video, please click like. Share with your friends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 Ciao.